밥을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어야겠죠. 망고 빙수 먹으러 갔습니다. 원래 가려던 빙수집이 있었습니다. 근데 거기는 와 벌써 여름이 지났다고 장사를 안 하시네요. 여름 한철만 장사하십니다.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간 곳인데요. 그냥 평범한 빙수집입니다. 주문을 했습니다. 아, 제가 중국어는 정말 못하고요. 영어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진짜 외국어 모르는 아재도 손짓 발짓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. 대만 분들 생각보다 친절하세요. 230 대만 달러입니다. 와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. 원래 한국에도 김밥 많은 곳 보면 종업원 분이 손목이 진짜 아프시다고 하고 그러는데요. 이 빙수는요. 저 무거운 그릇을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직접 하나하나 내주시는데요. 굉장히 와 정성스럽게 해주세요. 뭐 나이도 좀 있으신 분 같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야 이 가격이 이 정도면 진짜 싼 거다라고 느껴집니다. 위에는 망고 얼음이 돌아가고 있고요. 이 망고 얼음은 각 체인점마다 납품하는 뭐 가루나 액상 과당, 뭐 액상 주스 뭐 그런 걸 첨가해서 얼린다고 하네요. 제가 이것 때문에 대만에 오긴 했습니다. 자 나왔습니다. 망고 빙수인데요. 망고 얼음 그리고 냉동 망고 그리고 망고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망고망고한 망고 빙수입니다. 아, 이 얼음은 굉장히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. 그냥 망고 향도 좀 나면서 새콤 달콤하고 그리고 눈꽃 그 설빙에 들어가는 그 부드러운 얼음 있죠? 그것처럼 생겨갖고요.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잘 녹습니다. 얼음 빙질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망고도요. 분명히 냉동 망고는 맞습니다.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. 색 변색도 없고요. 맛도 향도 그 전성기 때를 그냥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냉동 망고였습니다.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대만은 망고의 진심인 나라입니다. 아 근데 망고 아쉬운 게 하나가 요 망고 아이스크림인데요. 생각보다 좀 약간 무겁다고 해야 될까? 그냥 입안이 개운해지는데 망고 아이스크림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. 좀 부드럽지 않고요. 좀 뻑뻑한 느낌?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요. 이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. 차라리 요게 없이 그냥 먹는 게 망고를 몇 조각 더 얼려주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대만은 덥잖아요. 덥고 진짜 지치는데 망고 빙수 먹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신선해요. 가격대를 보니까 230 대만 달러가 9,000원꼴 하네요. 옆 테이블에 보면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요거 하나 놓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더위도 식히고 망고 빙수는 진짜 대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망고 빙수를 맛있게 먹고 2차로 다른 것을 또 가보려고 합니다.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야죠. 지금까지 마슐랭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빙수는 머리 아프네.